그저 루머일 뿐이라던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그러나 토트넘의 내부 폭로가 이어지며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에 관해 토트넘은 여태껏 한사코 고개를 저으며 그럴 일 없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쭉 남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언뜻 맹목적으로 보이는 손흥민 선수의 충성심에 영국 축구 언론 매체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경우는 콘테 감독이나 해리 케인이 이적할 때 뿐일 것 이라며 못 박아두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런 영국 언론 매체들의 예상을 뚫고 토트넘 내부로부터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 뉴캐슬전 도중 한 영국 축구 전문가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해내며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에 한층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여러 증언들과 결정적인 증거들까지 모이며 영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영국 팬들은 안 된다. 손흥민이 빠지면 토트넘은 완전히 몰락해버릴 것이다. 주축이 빠진 팀은 붕괴하는 게 당연하다. 토트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흥민을 붙잡아야 할 것이다. 라며 다급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25일 독일의 축구 전문 매체 스포르트1은 거함 레알 마드리드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는 특보를 전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과의 계약이 3년 남은 상황에서 손흥민이 커리어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등 여러 빅클럽들과 연결되고 있다. 고 보도했는데요. 이어서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특히 안첼로티가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흥민도 어떻게 커리어를 이어나갈지 고려할 것이다. 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퀄리티의 팀을 이력에 넣을지 손흥민 스스로가 결정할 때가 왔다. 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은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영국 언론들은 앞다퉈 이 소식을 전하며 빅클럽들의 손흥민 선수를 향한 큰 관심에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매일같이 손흥민 선수를 까내리기 바빴던 영국 축구 전문 매체들은 예상치 못한 빅클럽들의 행보에 격렬한 반응들이었는데요. 더 선, 데일리 메일, 데일리 익스프레스 등은 스포르트1의 보도를 인용하며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레알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에 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떠들썩한 독일, 영국과 달리 정작 스페인 현지는 폭풍전의 전야처럼 고요한데요. 콘테 감독의 재계약 역시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콘테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향후 거취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을 두고 충격적인 분석 지표를 공개했는데요. 그들은 이번 뉴캐슬전이 손흥민 이적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덧붙이며 왜 손흥민이 이적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축구 전문가 마크 스테스가 본인의 SNS에 올린 분석글에 따르면 나는 지난 토트넘과 뉴캐슬전 경기를 분석하며 충격적인 점을 알게 되었다. 이 패스맵을 보시라. 어쩌면 이는 손흥민 이적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토트넘의 패스맵은 심각했는데요. 그는 팀의 주축 공격수이자 뛰어난 플레이메이커 손흥민 선수는 경기 내내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게다가 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케인도 패스를 받는 횟수가 상당히 적었다. 칼럼 윌슨을 제외하면 다양한 패스 루트를 가지고 있는 뉴캐슬에 비해 토트넘은 무려 3명의 선수가 고립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팀의 주 공격수 모두가 발이 묶여버렸으니 토트넘이 매 경기 부진한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도 손흥민 선수는 공을 많이 만지지 못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총 31회의 볼터치를 기록했고 패스는 단 13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마크 스테스는 이는 손흥민의 문제라기보다는 토트넘의 공격 작업에서 손흥민에게까지 공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손흥민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뜻이다. 반면 뉴캐슬 공격수들은 공을 많이 만졌다. 이날 최전방에 배치된 윌슨은 볼터치 25회, 패스 8회를 기록했지만 귀중한 선제골을 터뜨렸다. 두 번째 골을 터뜨린 알미로는 볼터치 60회, 패스 34회를 기록했고 조엘린토는 볼터치 51회, 패스 20회로 손흥민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매 경기 고립시키기만 하는 토트넘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더군다나 손흥민을 원하는 빅클럽의 어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보다 좋은 구단으로 이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가 만일 이적한다면
바로 이런 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라며 토트넘의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내부 관계자의 폭로에 따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콘테 감독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영국 축구 전문 매체 더 선이 한국 시간 24일 전한 바에 따르면 결국 토트넘 팬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뉴캐슬전 직후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콘테 감독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라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콘테 감독을 향한 영국 여론이 매섭다. 축구 팬들이 토트넘 공식 계정을 태그하며 지금이 콘테를 경질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완전한 망신이다. 손흥민, 케인을 데리고도 어떻게 2연패를 할 수 있는가? 라고 공개 저격까지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욕설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팬들은 이기려고 좀 해봐라. 콘테 이 쓰레기야. 우리에게는 손흥민, 케인을 비롯한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그는 마치 벌리처럼 뛰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다 손흥민 이적하면 어떡할 거냐? 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또 다른 팬 역시 정말 농담 같은 상황이다. 콘테는 정신 좀 차려야 한다. 고 화를 내고 있다. 콘테 감독, 이제는 정말 무언가를 보여줄 때가 왔다. 라고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습니다. 사실 토트넘 개선보다는 이번 기회에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구단으로 이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